오늘 쾌청한 하늘과 함께 나들이 하시기에 좋았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바깥 활동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차량 운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낮에도 오늘처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남해안 지방에만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 한때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해안과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와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올라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이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전남에 비가 시작돼 주 후반까지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